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정확히는 기존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건데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등 여건이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 확인서 발급도 6개월간 100명을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1에서 2%대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됐지만 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전세금 3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어선 안 됩니다. 서울 강서구 피해 주택과 오피스텔 일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도 안 되는데 상당수 피해 가구가 여기 해당됩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하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실제로 살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선 피해자도 은행도 복잡한 요건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들이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한 거거든요. 딱 까봤더니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다 제외야. 전세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확인서도 요건이 엄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발급된 전세 피해 확인서는 109건으로 전체 전세금 반환 사고의 2%에 불과합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낙찰된 주택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실무작업을 거쳐 모레 발의될 예정인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